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2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 당선무효 소송 현황을 제가 정보공개로 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대 총선이 끝났고 선거무효 소송, 당선무효 소송이 얼마나 제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어요. 현재까지 당선무효 소송, 선거무효 소송이 몇 건이나 제기되었고 어떤 사유로 제기가 되었는지 공개해달라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이렇게 답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4월 29일 현재까지 두 건이 제기가 됐대요. 물론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 당일부터 한달 이내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10일이 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두건 말고 아마 더 제기가 되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한 분이 낙선자 중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건이 더 제기가 됐을 건데 일단 두 건. 하나는 정당이 제기한 거고, 하나는 후보자가 제기한 두 건이 제가 정보공개 청구했을 무렵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9일까지 제기된 건은 두 건입니다. 정당은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거고요. 후보자는 민주당 후보였던 인천 미추홀구 남영희 후보가 제기한 건입니다. 이 쟁점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영희 후보 소송권부터 좀 살펴보면요. 개표 창간인의 그 창간이 흠결된 관외 사전투표함 개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개표 당일날 개표가 남영희 후보 측에서 후보 측 창간인들이 문제 제기로 해가지고 개표가 굉장히 늦게 끝났거든요. 여기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근데 특히 그 관외 사전투표함이 계함 1번부터 3번까지의 그 투표함이 언제 계함이 됐는지를 확인을 못한 거예요. 민주당 측 창간인, 심지어 국힘당 쪽 창간인들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논란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미 한참을 그렇게 확인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선관위가 미적대더니 나중에 한참 수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이미 개표 초반에 개함이 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없다던 그 투표함이 살아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몇 시간 지난 뒤에서야 그랬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관외 사전투표함 문제가 있고 정말 이 투표함이 정상적으로 개표가 됐는지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개표 결과 공표 없이 개표 집계 상황표만 게시한 점. 이거는 제가 이전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개표는 절차법에 따라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공표 행위가 아예 없었어요. 여기 인천 미추홀구 개표에 있어서는 개표에 있어서 공표라고 하는 것은 개표의 최종적인 하나의 이제 선고나 다름없는 그런 건데 위원장이 공표를 하지 않아 버렸어요. 예, 개표 상황표를 게시를 하거나 개표 상황표를 가지고 육성 공표를 해야 되는데 둘다안 하고 원래 공문서도 아닌 그 규정에 없는 개표 집계 상황표라고 하는 괴문서를 게시하는 걸로 개표 공표를 가름해 버린 거예요.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예, 그렇게 된 사안이 있고 그다음에 서명 날인이 흠결된 개표 상황표. 그러니까 책임 사무원의 서명이 아예 없는 개표 상황표가 발견됐고 그다음에 그 동선관이 그 구식은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읍면동 선관위가 있거든요. 그 동선관위 본투표 참관인 선정 여부를 동선관위가 통보를 해주지 않은 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본투표 유권자 투표소 오인으로 인해서 투표 방해, 투표권 박탈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투표소에 투표 마감 시간이 거의 임박했을 무렵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투표하러 갔는데, 갔더니 당신들 투표소가 여기가 아니다. 다른 곳이다. 평소에 투표하던 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아니라고, 다른 곳이라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바쁜 시간 내 가지고 짬을 내 가지고 투표하러 갔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투표 포기한 사람들이 한 200명 이상 됐을 거다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투표 방해, 선거권 박탈 사건인데, 아무튼 이거는 중요한 하나의 쟁점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또 10일 본투표 당일, 이것도 이건도 굉장히 중요하던데, 공보물에 적시된 투표소로 가족이, 그러니까 부모와 아들이 간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투표를 했는데 그 아들은 명부에 없다는 거예요. 30대 초반인데, 응? 이 청년은 그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투표권이 명부에 없다. 그래가지고 투표를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증언이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 건도 굉장히 중요한 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이건 굉장히 또 투표권을 임의적으로 아예 박탈한 아주 중대한 사건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표 과정에 있어서 18시 30분 송림체육관 개표 현장에서 미추홀 갑을 관내 사전투표함 및 사전투표함이 순차적으로 도착을 했고, 각 동별 계안부 집계 분류부 구획을 나눠둔 상태였으나, 첫 투표함 계암에서부터 숭이 13동 계암부 테이블에 주안동 투표함을 쏟아부어가지고 혼잡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게 이렇게 계암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개 이상 선거구를 동시에 개표를 할 경우에는 분명히 구분을 해가지고 개표를 하도록 돼 있어요, 법령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개표를 잘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투표관리관 날인이 없는 투표지가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는 기사를 썼고 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자유통일당 소송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통일당에서는 무엇 때문에 소송을 했는지 보니까 자유통일당 성창경 씨인가요? 그분의 그 방송을 보니까 무효표가 과다 발생한 점을 들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131만 표의 무효표가 나왔는데 이건 역대 최대다. 17대 때는 29만 표, 18대 때는 28만 표, 19대 때는 47만 표, 20대 때는 67만 표였던 무효표가 21대 122만 표, 22대 때 131만 표로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효표들을 직접 좀 확인 좀 해봐야 될것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에 배치되는 개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들고 있더라고요. 선거 직전, 거의 직전이라고 볼수 있는 4월 5일 날, 리얼미터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자유통일당이 5.9% 지지율이 나왔는데, 개표를 해보니 2.26%가 나오더라. 개혁신당의 경우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와 거의 유사한 개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 자유통일당만 이런 식으로 쪼그라들었냐. 지지율이. 이거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그 괴리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받은 지지율과 본투표에서 받은 지지율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는 뭔가 조작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지역의 그 투표함과
투표용지 증거보존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건 뭐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냥 떠도는 의혹이 아니라 재판으로 분명하게 재검을 하든지 해서 이 부분들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선거 부정을 막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나름 기여가 되는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선거 소송이 법령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선거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선거인,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대부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인지대, 이 소송 비용이 적어도 400만 원 이상 드는 것 같더라고요. 꽤, 아무튼 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름. 그 다음에 당선무효 소송도 한달 이내에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당과 후보자만 할수 있고, 선거인은 당선무효 소송은 제기할 수가 없는데요. 대법원에다가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가지고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 판결은 어떻게 되느냐? 소송이 이제 판결을 어떻게 이제 접수를 받은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나 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조항을 조금 간과를 했었어요, 이전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 무효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데, 인천 미추홀구에서 공표 행위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개표 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마지막 최종 그 절차라고 할수 있는 공표 행위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논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까 이 그것 말고도 투표한 문제랄지, 선거인이 투표를 못한 것이랄지, 또 개표 상황표에다가 그 책임사무원이 서명 안한 것이랄지 여러 건들이 걸렸어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논란이 충분히 될수 있는 소송이 제기가 됐다라고 보고요.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무효표를 직접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그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가 다른 거는 뭐 자유통일당뿐만 아니라 뭐 출구조사 결과와도 지금 배치되는 결과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확인을 해봐야 알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시한은 어떻게 되냐? 선거 무효 소송, 당선 무효 소송 판결 시한은 어떻게 되느냐? 180일 이내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80일, 6개월 이내에 이 재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판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서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하며, 180일 이내에,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그 재판부는 어떻게 벌칙이 어떻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훈시조항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무려 4년 내내 재판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임기를 국회의원들이 다 채우고 나서야 뭐 기각 또는 뭐 각하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무튼 이 법령은 좀 보완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강행 규정으로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은 재판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하는 어떤 조항으로 뭔가 좀 법령이 정비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선거 무효 소송, 당선 무효 소송 제기된 거 4월 29일까지는 자유통일당하고 민주당 후보였던 인천 밑줄구 남영희 후보가 제기한 두 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